부산교육청과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교육협력을 위한 4개년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 교육과 체감할 수 있는 시민들의 행복 교육 등을 세계 기관이 함께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협약 이후 구성된 교육협력추진단에서 실천 과제를 내놨습니다. 앞서가는 미래 교육, 체감하는 행복 교육, 함께하는 평화 교육이라는 큰 테두리 아래 통합적, 종합적인 부산만의 상생 협치 모델을 만든 겁니다. 학생의 행복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한 배움을 위해서 교육청과 부산시가 잘 협력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사회에 대비해 학부모와 아이들의 만족과 행복에 중점을 둬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사각지대 없는 돌봄체계 구축, 안전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를 만드는 등 25가지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란 아이들의 꿈을 미래로 연결시켜주고 시민의 삶을 희망으로 이어주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기관은 지난해 중학교 교복과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 고등학생 무상급식 지원 협력도 약속한 상황. 그 어느 때보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시의 인적 물적 교육 협력이 활발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단순히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